자, 162쪽을 보세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발음이 좋다. Pronunciation is good. 정확하다. Articulate were 뭐 precise. 정확하다는 accurate, precise 이런 거예요. 발음이 정확하다. 아니면 정확한 정보, 그 accurate information, precise information. Correct information. 머리가 좋다. Head is good. 똑똑하다. 그치?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자신감이 있다. Have a confidence. 유머. 감각. Sense. 유머 감각이 있다. Humor sense가 있다. Someone has humor sense. Sense of humor.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Industrious. 게으르다. 하고, 그, opposite. Lazy.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저는 게으른 편이에요. 이야기했지. 마음이 넓다. Heart is wide. 마음이 따뜻하다. 그치? 근데 마음이 넓다는 뭐좀 이해심이 많다. Someone who understand others. 근데 마음이 따뜻하다. 이거는 좀 착하다. 그치? 착하다. 친절하다. Kind. 예의가 바르다. Polite. 예의가 바르다. 목소리가 예쁘다. Voice is pretty.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칭찬. 칭찬은 컴플리먼트예요. 칭찬. 칭찬. 자, 이 기는요. 이거는 verb or adjective의 기는요. When you deny something. When you deny something. 그래서 인혁 씨는 에스토니아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에스토니아어를 잘하기는요. 잘 못해요. 뭐 I can say 뭐 humbly like this or 진짜로 저는 진짜로 아유, 에스토니아어를 잘하기는요.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그러면 아유 잘하기는요. 아직 부족해요. 딱 이렇게. If you say humbly like this, 그러면 Koreans will like it.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진짜로 humbly or 진짜로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아유 잘하기는요. 잘 못해요. 아니면 오늘 많이 못 먹었죠? 음식을 더 줄까요? 많이 못 먹었기는요. 이미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You didn't eat much today, right? 음식을 더 줄까요? Should I give you more food? 아, 많이 못 먹었기는요. 그러니까, so you're denying that you didn't eat that much. 이미 already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I ate enoughly.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You can use with past form also. 아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이고, 똑똑하기는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렇게. When you got the compliment about your son. You also can say, 똑똑하기는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요. Humbly. 그리고, 정말 예뻐요. 아유, 예쁘기는요. 칭찬 감사해요. 근데 그냥, you're just, lightly deny. 예뻐. I'm not pretty. 안 예뻐요. 예쁘기는요. 칭찬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이렇게. You can lightly deny like this. 뭘, Actually deny. 1번. 참 부지런하시네요. You're very industrious. 참 부지런하시네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요. 회사 일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해요. Very industrious. 그러니까. 부지런하기는요. 퇴근 후에 잠깐씩 공부하는 거예요. So after I leave the office, I just little bit. 잠깐씩 공부하는 거예요. Just for a moment, 공부하는 거예요. 2번.
마크 씨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It seems like you have very wide heart. 지금까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Until now, I have never seen you expressing anger.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넓기는요. So, lightly deny. 아, 마음이 넓기는요. I don't have a wide heart.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because good people are next to me.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화낼 일이 없는 거죠. There's not no matter, not like no issue to express anger. 화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장 만들어서 써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듣기 한번 들어봅시다. 대화 2. 대화 2. 투이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투이 씨, 그동안 during that time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all of them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It's all thanks to you.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kindly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because you taught me kindly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It was very pleasant.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세종하고 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The looks that you put an effort.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뻤어요. 그치? 아, 어떻게 진짜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잘했어. 투이 씨는 언어의 language, 언어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탤런트. 언어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똑똑하고요. 아, 잠깐만. I skipped something. 투이 씨가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whenever I have time 시간 있을 때마다 whenever I have time 그래서 마다는 every time when I have time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다 언어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언어의 소질이 없으면 이 세종한국어사까지 오기 어려워요. 네, 오기 어려워요. 보통 3? 그러니까 2까지 하고 3에서 이제 보통 못해요. 3권 패스를 못해요. 보통 소질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소질이 있어서 3권도 패스하고 아마 4권도 다 패스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이가 humbly, 아,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every time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I memorize vocabularies repeatedly 반복해서 외우지만 자꾸 repeatedly again and again 자꾸 잊어버려서 I forget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I have to put an effort a lot. 그러면 163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언제나 활발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energetic and your looks, which is energetic and 여유 있다. Like with a space, with a 그러니까 like 여유 있다.
그래서 여유는 이제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마음이 좀 넓어요. 여유 있는 모습. 그래서 여유 있는 모습은 급한 모습? 급한 모습? Like you're rushing something. 그런 거에 반대예요. 언제나 활발하고 여유 있는 모습, 안 급한 모습, not rushing. 그런 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You look confident. 자신감 있기는요, 저도 걱정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저도 I also worry, 그리고 부끄러움, shy. I also feel shy a lot.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2번. 노래도 잘하지만 목소리가 정말 예쁘네요. You sing well, but also voice is very pretty. 목소리가 예쁘기는요. 아, 목소리가 예쁘기는요.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자가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I don't like my voice. 3번. 볼 때마다 책을 읽고 있네요. Every time when I see you. 볼 때마다. Every time when I see you. 책을 읽고 있네요. You're reading book.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읽기는요. 책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요. I like reading book, but I cannot read that much.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every time when I ask you,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that you answered kindly. 고맙기는요. 우린 친구잖아요. 이 고맙기는요. 이게 뭘요? 이거죠. 고맙기는요. 그러니까 뭘요? 이거는 미다. Thank you for what? 고맙기는요. 그러니까 반론 in this context.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안녕.